여러분 많이 떨어졌죠? 많이들 떨어졌죠?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뭘까? 뭐 같아?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. 사람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?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만의 지금 달성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절대 놓지 않을 수 있는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마일스톤 하나가 필요해요. 스스로 계속 달성할 수 있는 작은 것, 그거 하나가 필요한데, 이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취업 준비했을 때 뭐 이야기 다 들으신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한 1년 반 했다고 그랬잖아요. 1년째 됐을 때 딱 이맘때예요. 이제 취업에 다 떨어지고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있었죠. 그때 저희 일정은 매일 아침에 독서실 가서 일을 했고, 독서실에서 토익 공부하고 점심쯤 지나서 한 3, 4시쯤에 토익 학원을 갔다가 스터디했다. 취업 스터디하고 취업 스터디원들과 저녁 먹고 옆에 독서실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영어 스피킹 했다가 집에 오는 그 일정이었어요. 근데 집에 오는 일정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YBM을 다녔어요. 토익은 YBM이거든요.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해커스가 훨씬 더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YBM 써요. 해커스 뭐야? 막 이럴 때였거든. 그래서 YBM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 종로에 있잖아요. 종로 3가 YBM 다녔어요. 종로 3가에는 뭐가 있어요? 포장마차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. 포장마차들이 쫙 있는데 제가 종로 3가에서 저희 집, 제가 강서구 살았거든요. 강서구 살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어. 집에 돌아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걸었던 것 같아. 뭐 집에까지 걷지는 않았는데 종로 3가역에서 맨날 이렇게 걸었어. 걸어서 이제 광화문 막 여기 기억 안 나. 근데 맨날 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걸었어. 지하철 두 정거장 세 정거장. 그럼 거기 차들 엄청 많고 큰 빌딩 되게 많잖아. 그러면서 하늘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멋있는 빌딩에서 일할 수 있을까? 그 생각도 많이 하고 나는 차를 살 수 있을까?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걷다 보면 뭐가 보이냐? 포장마차들 있잖아.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그 포장마차에 이거보다 훨씬 못생긴 감자핫도그가 팔아요. 이거보다 훨씬 못생긴 감자핫도그 뭔지 알지? 여기에 이제 케찹이랑 그 머스타드만 이렇게 두 줄로 뿌려져 있는 거. 근데 그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었어. 먹고 싶어가지고 저걸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.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. 왜냐면 저걸 먹으면 내가 지금의 끈을 놓을 것 같은 거야. 진짜 웃겼지? 지금도 너무 간당간당하게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그 끝마저 놓아버린 듯한 느낌? 물론 돈도 없었어요. 독서실에서 버는 돈이 뭐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학원비 내고 뭐 내고 끝나요. 밥도 뭐 비싼 것도 못 먹는데 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먹고 정말 너무 미친 듯이 먹고 싶어. 정말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더 먹고 싶은 거 알잖아. 결국은 하루를 참고 이튿날을 참고 3일을 참고 그렇게 참았어요. 그렇게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 5개월인가? 참았어요. 5개월을 참았어요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먹겠더라고. 그리고 취업이 됐어요. 그 다음에 다시 종로를 갔어요. 제가 갈리지스 이제는 저 핫도그를 내가 정말 누구보다 맛있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종로 간 김에 갔거든. 근데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. 그 종로의 포장마차 핫도그를. 왜냐면 나만의 마일스톤 같은 거였거든. 중간중간에 찍는 어떤 지점 같은 거였는데 내 기억을 되살리고 그때 생각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저걸 다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아직도 저는 종로의 포장마차에 있는 핫도그를 먹지 않았어요. 10년이 돼. 10년 동안 저는 아직도 먹질 않았습니다. 얼마 전에도 이제 종로에 갔는데 아직도 안 먹었어요. 평생 안 먹으려고요. 기억하려고. 그러면 여러분 무슨 자존감이 생기냐면 본인을 믿게 돼요. 별거 아니잖아.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하잖아요. 계속 실패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있죠.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를 세워놓고 지켜보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또 나는 실패한 놈이야가 되거든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를 세워놓고 지키면 여러분 자존감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?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것들 하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. 만드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 뭐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떨어진다기 보다는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본인을 낮추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데드라인이 없는 걸로 했으면 더 좋아요. 그리고 꼭 할 수 있는 걸로, 쉬운 걸로, 어려운 거 말고.